자, 6번 갈게요, 6번. 자, 6번 가봅시다. 자, even the most respectable of all musical institutions, the symphony orchestra carries inside its DNA the legacy of the blank. 자, 분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부터 찾아봐야 돼? 동사부터 찾는 거야. carries가 동사야. carries. 됐나? 그러면 자,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단어가 다돼 있다는 전제를 깐다면 얘는 갑자기 이쁘게 해석이 안 된다고. Even the most respectable of all musical institution, 뒤에 symphony orchestra? 동격이라고 하지, 이거를. 같다, 이거야. 그지? 자, 그다음 봐봐. 두 번째. 캐리는 뭐뭐를 갖다 나르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지금 봐봐.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얘 인사이드가 전치사고, 그 다음에 얘가 명사지. 맞아? 근데 뒤에도 뭐가 나와? 명사가 나오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얘들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뭐야? 이 전명구가 한 덩어리로 삽입돼 있다고 봐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다 보자. 얘들아, 더 플러스 형용사는 어떻게 해석해, 얘들아, 이걸? 뭐뭐한 것, 뭐뭐한 것들 또는 뭐뭐한 사람들 합쳐서 복수명사화 된다고 말해. 이거를 복수명사화 된다고 말하는 거야. 자, 모든 음악 기관들 중에 가장 존경스러운 것들은 즉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뭘 갖고 있어? 그 DNA 속에 빈칸의 유물을, 빈칸의 유산을 갖고 있다. 됐나? 자, 우리 빈칸이 처음에 나왔지, 그지? 자, 그럼 봐봐. 뭐가 나왔어? 그냥 좀 뭐야.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교향악단은 뭘 갖고 있대? 이걸 갖고 있대. 뭐, 일단 끝이네, 이게. 그지? 자, 뭐가 있을까? The various instruments in orchestra can be traced back to these primitive origins. Their earliest forms were made either from animal horn-hide gotten bone or weapon employed in bringing the animal under control. 이렇게 끊어지지. 자,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 봐요. 자, 얘들아, 빼기 표시지, 빼기 표시. 요 빼기 표시는 그냥 마침표로 생각해, 마침표. 오케이? 한 번에 해석하지 마시고. 만약에 빼기가 두개 나왔다. 자, 봐봐. 빼기가 두개 나왔다. 그럼 여기 뭐가 쓰여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문장에 막 주어 동사가 있고, 막 여기에 막 ing가 있고, 막 진행되는데, 빼기 표시가 두개 있어? 그럼 이만큼을 드러내는 거야, 이만큼. 제발, 요만큼을 지우고 해석해야 돼. 알았냐? 안 그러면 해서 꼬인다잉. 자, 가볼게. 자, be traced back이라는 표현에서 be traced back 뜻이 뭐야? 추적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be traced back to 명사로 쓰게 되면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다. 이렇게 해석되고, 오케이? 자, 같은 표현으로는 뭐가 있어? be derived from 됐니? 또 originate in 이렇게 자, 또 하나가 있어. traced 말고 be dated back to 하면 다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다는 뜻이야. 문서증 졸린데? 아니야? 자, 펜을 들어, 펜을. 펜을 들고 뭐라 써봐. 니네 교재 아직도 안 샀냐? 저거 안 샀어, 저거? 왜? 나 이거 우통버섯이 헐크 있는 거 알아? 보여줘? 보여줘, 진짜? 보여달라 했어, 니가. 상상했어, 지금. 벗는 거 상상했어, 지금. 쉣! 자, 쉣!
못해 어떻게 이 새끼야. 나 농락. 그럼 성추행이야 엄마 그거. 자, 봐봐. 자, 내가 너무 진지하게 수업만 하려나? 수업이 영어 때문에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커. 지금 급해. 갈 길은 뭔데? 아니, 출발점이야.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조금 친다고 안 돼. 고3은 난이도가 몇 배야, 몇 배.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 좀 친다 해도 고3 때 되면 고1, 2 때 모의고사 쳐. 그래서 막 성적 좀 나와. 그러면 이제 자만감에 빠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콧구멍하고 논다고. 그럼 고3 때 3등급. 그러다가 4등급 떨어져. 어? 저 지금부터 할게요. 그럼 재수. 오케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렵게 공부해야 돼, 지금. 니네 잘못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교육부가 잘못이야. 자. 오케스트라에 있는 다양한 악기들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 어디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지. 이러한 원시적 기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자, 지금 봐봐. 갑자기 우리 교향악단에 빈칸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돼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문장에 This primitive origin란 말이 언급이 안 됐다고. 이 원시적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럼 이 새끼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됐냐? 그럼 이 원시적 근원을 봤더니 아! 그들의 초기 형태, 그럼 악기들의 초기 형태는 were made, 만들어졌대. 뭐로부터 만들어졌대? 동물로부터 만들어졌대, 동물. 오케이? 아!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왔어? 이 원시적 근원이 동물이야. 그지? 뭐가 있어? 뿔! 야, 하이드가 숨다 말고 명사로 쓰면 뭐게? 이게 가죽이라는 뜻이 가죽. 오케이? 겉! 겉이 뭐야? 겉! 겉! 이거 살 말고 이 안에 있는 거. 장기, 내장. 곱창 좋아하십니까? 맛있죠. 곱창을 좋아해? 대창을 좋아해? 막창을 좋아해? 대창? 아, 역시 먹을 줄 아네. 넌 뭐 좋아해? 너 곱창, 대창, 막창 중에 뭐 좋아해? 별 생각 없다고? 한 번도 안 먹어봤냐? 아, 별로야? 고객님, 너는? 곱창? 좋아. 아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원래 사자들이 사슴 같은 거 먹잖아. 내장부터 먹지. 내장이 훨씬 더 영양가가 높은 거야. 사자는 살코기를 먹지도 않아. 영양가가 떨어져가지고. 신기하지. 자, 그래서 동물로부터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뭐로부터 만들어졌대? 무기로부터 만들어졌대, 무기. 근데 이 무기가 지금 임플로이가 나오지, 임플로이. 임플로이의 뜻이 뭐가 있어? 유지랑 똑같은 뜻이 있어. 이용되는 무기. 그래서 어디에서 이용되는 거야? Bring the animal under control. 동물들을 통제하에 두려는데 이용되는 무기. 뭐 막대기나 활 같은 거. 여기서 나타났다는 거지. 뭐가? 악기가. 아, 교향악단의 악기가. 오케이? 아직 빈칸이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얘네들의 출처가 뭐래? 동물들이나 또는 동물 뭐 훌 뭐야 동물을 공격 무기 여기에서 나타났다는 거지. 지금까지의 정보로만 본다면 저긴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동물 are we wrong to hear this history in the music itself in the formidable aggression and awe-inspiring assertiveness of those monumental symphonies that remain the core repertoire of the world's leading orchestras. 자, 봐. 동사가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리민 앞에는 대시 있으니까 대시에서 여기까지 묶어준단 말이야. 이렇게 묶어서 얘를 꾸며주고 있지. 한번 시켜보겠어. 하림이 꺼. 저거 해석.
아니, are we wrong부터. Are we wrong? 어? 뭘 열 번 써? 이거 해석 못 했다고? 그럼 준영이 해볼래? 은사 해볼까? 수업 거부인가? 자, 와봐. 자, 와봐요. 봐야죠. 네. 네? 백지 테스트? 좀 전에 문법에 내가 필기해 준 거 다 외워냈잖아. 어머머, 어머머. 자, 이제 시험 끝났어요, 여러분들. 시험 끝난 지 구석기 시대 끝났죠? 자, 보세요. 자, 보자. Are we wrong? 봐봐봐. 지금 내가 해줄게, 봐봐. Are we wrong? 우리가 잘못된 거냐? 오케이? 우리 잘못했나? To hear this history. 이러한 역사를 듣는데 잘못됐나? 어디서? 뮤직 이스터프. 그 음악 자체에서 이러한 역사를 듣는데 우리가 잘못된 건가? 됐니? 자, 말이 웃기잖아. 음악을 듣는데 이 악기들의 대부분이 다 뭐래? 동물 가죽이나 동물들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냐 이거야 지금. 말이 어렵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나중에 이제 왜 니네가 공부를 제대로 할 거면 선생님 이게 왜 튀어나왔나요? 라고 질문을 할 거라고 니네가. 자, in a formidable aggression. 자, 이게 formidable, 강력한이라는 뜻이야. aggression, 공격. 됐나? awe-inspiring. awe, 뭐야? awe, 두려움. inspire. inspire는 뜻이 뭐야? 그치. 원래는 감사. inspire 공격. 그러니까 inspire라면 영감을 주다, 뭐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감명을 주다라도 있지만, 그러면 얘는 두려움에 감명을 줄 수 없으니 두려움을 생각나게 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두려움을 생각나게 하는 assertiveness, 당당함. 누구 입장에서 당당함이 있어? 인간 입장에서의 당당함인 거야. 뭐해? This monument. monument 뭐야? 기념비적인. 됐니? 여기까지 해석해볼게. 자, 그러면 강력한 공격성, 강력한 공격, 동물들 공격한 거지. 강력한 공격과 오케이? 그러한 기념비적인 교향곡에 지금 뭔데? 오케스트라니까 교향악단이잖아, 그지? 그러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교향곡의 두려움을 생각나게 하는 당당함 속에 그냥 참 이 말이 상징하는 말이 뭐야? 이 말이 상징하는 말, 강력한 목 이게 상징하는 말이 뭐냐 이거? 지금 되게 잔인하다 이거야 이거 그지? 모든 악기의 출처가 잔인한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야. 오케이? 잔인함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어렵다고. 오케이? 자, 우리는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듣고 있어.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을 듣고 빠바바밤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있는 바이올린은 지금 뭐야? 사자 새끼 뼈다구로 만든 거고. 코끼리 뭐 상아뼈를 갈아서 만든 거.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음악을 듣는 게 잘못된 거냐? 이거지. 오케이? 어떤 리메인 남아 있어. 뭐한 채로 남아 있어? Core repertoire. 이게 우리가 말하는 레퍼토리야. 레퍼토리는 우리나라 말로 목록. 핵심적인 레퍼토리로 남아있는. 뭐에? 전 세계의 선두적인 오케스트라의 핵심적인 레퍼토리로 남아있는 그 훌륭한 교향곡들. 그것에 대한, 그것에 이러한 잔인함을 듣고 우리가 그 음악을 감상하는 건 잘못된 거냐 이런 얘기지. 됐나? 말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이게 문장 질문 나왔어야 되는 건데 너희들 그러니까 앞으로 나랑 같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나랑 같이 수업해서 효과를 볼 거면 문장 질문
선생님 이거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선생님 요약이 안 돼요. 선생님 문제를 못 풀겠어요. 이 세 가지가 니네가 나한테 와서 배워갈 거야. 오케이? 내가 이게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해주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아무 단어도 찾아오지 않고 그냥 고개만 들고 있으면 늘지 않아 얘들아. 그러면 영화 보면서 와 쟤 연기 잘한다 그러면서 내가 연기가 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여기까지 온 거야. 그 다음에 아직 우리는 교환학단이 뭘 갖고 있다? 아직 지금까지는 잔인함, 동물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어? 그치? 자 이제 봤더니 또 뭐가 있니 얘들아? Listening to Beethoven, Brahms, Mahler, 무슨 새끼? Berlioz, 차이콥스키,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I can easily summon up image of a band of men starting to chase animals using sound as a source of a symbol of dominance. 이제 묶어야겠네. An expression of a will to predatory power. 자, 얘들아 봐봐. 말이 어렵잖아, 그지? 자, 교양자 뭐야? 누구 좋아해? 과거에 교향곡 만든 애들 중에 작곡자 중에 누구 좋아하니? 문서부터 얘기해볼까? 좋아하는 사람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어? 아 너 모차르트 좋아해? 어. 하림이는? 비발디 준영이는? 근본이 없다. 오 다 좋은 애들 모차르트랑 비발디 오, 좋아요. 비발디가 사계 비발디가 여자계 남자계 남자. 남자입니다 남자 나 여잔 줄 알았잖아 처음에 아 음악이 너무 여성스럽잖아 자 나는 베토벤을 좋아합니다 잘 됐나 간다이 단어부터 한번 볼게 얘들아 summon up 이란 표현 있지 summon up 컴포즈는 아닐 거고 summon up이 뭐야 summon up summon 이게 원래는 소환하다는 뜻이야 소환하다 소환하다가 불러내다는 뜻이지 오케이 소환하다라고 알고 있어 소환하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선 뜻이 뭐로 쓰인 거야 떠올리다 어떤 생각 같은 것을 생각을 떠올리다 이런 뜻이야 도미넌스란 말이지 도미넌스 뜻이 뭐야? 지배 그렇지 자 그 다음에 will 어 잡아봐 will 앞에 더가 붙어있지 그럼 명사로 쓰인 거야 will의 뜻은 뭐야? 의지란 뜻이야 의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다른 거 다 그냥 쭉쭉 단어만 해석하면 되는데 몇 가지가 걸리는데 자 첫 번째 예. listening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주어가 I고 동사 can easily summon up 이잖아 그지? 맞아? 그럼 이 새끼 뭐로 쓰인 거야? 동명사 아니겠다 거술은 절대 해석이 안 돼 자 그러니까 듣는이나 들으면서로 해석해야 돼 나머지는 단어만 막 단어만 씹으리면 되는 거야 자 start 얘는 어떻게 해석되는 거야? 시작하는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내가 쉼표 다음에 ing에서 어떡하라고? 뭐뭐 하면서 이런 걸 내신 때는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공부해야 돼. 그럼 내가 맨날 저 맨 마지막에 있는 이런 거 이제 동격이라고 말하는데 동격은 해석이 어떻게 돼? 즉 다시 말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오케이. 자 여기 녹색으로 쓴 거 빼놓고는 단어만 씹으리면 됩니다. 자 보자. 베토벤 어쩌고 다른 위대한 작곡가들을 들으면서 나는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뭐를? 사람들의 집단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뭐하는? 동물들을 쫓기 시작하는. 뭐하면서? 소리를 사용하면서. 뭐로써? Source and symbol of dominance. 지배의 재료. 지배의 재료나 지배의 상징으로서 소리를 사용해서. 오케이? 즉 이것은 뭐야? 포식적,
토식력의 의지에 대한 표현이다. 자, 봐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이 문제 풀 때. 지금까지 읽은 걸로 봐서는 교양학단의 악기는 동물과 공격 무기가 들어가면 된다고 했지.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갈 것은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 동물들을 쫓는 거지. 그리고 뭐야? Source of symbol and dominance. 또는 the will to predatory power. 밑줄 친 이 세 가지 중에,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은사가 한번 풀어보자. 은사가 풀지 못하면 나는 쉬는 시간 줄 수가 없어. 이 문제 풀라고. 뭐 풀었어? 아, 맞았네. 답은 헌트겠다. 헌트, 그지? 됐나?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자, 가보자. 7번. 자, 7번 보자. 이 1번을 보면 말이야, 얘들아, 봐봐.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뭘 공부했냐면 사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했었어. 자, 그럼 사형식이라 하면 뭐다? 사형식이라 하면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두 개 나오는 걸 얘기했고, 그치? 이것 때문에 얘를 가지고 수동태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 직접 목적어를 가지고 수동태를 쓰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간접 목적어를 이용해서 수동태를 쓰게 되면, 원래 봐봐. 얘만 이동을 하는 거란 말이야. 얘만. 아니, 미친 새끼야.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것만 이동을 하는 거란 말이야. 원래는 이동하는 새끼 빼놓고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주어, BPP가 되고, 이 새끼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뒤에 by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쓰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새끼가 문제인 거야, 이 새끼. 직접 목적어를 이용해서 수동태를 쓸 때는 BPP가 되고, 이 새끼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전치사를 붙이고 쓴다는 거지, 이렇게. 그 전치사의 종류가 뭐야? 저번 시간에 필기한 거야, 얘들아. to, for, of가 있고 대부분은 to를 쓰지만 for는 뭐야? make랑 by랑 cook만 기억하라고 제발. 오케이? 그 다음에 of는 ask. 이 전치사는 세 개 이해한 없어. 그러니까 봐봐. 여기 봤더니 이 새끼 봤더니 원래대로 쓰면 write me a letter. 나에게 편지를 써줘. 이런 문장이었을 텐데 이 새끼 직접 목적어를 이용해서 수동태를 썼으니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to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나? 좋아. 좋았어. 참 쨌어. 아주 훌륭해. 자, 그 다음 몇 번? 6번? 알았어. 6번만 듣고 가. 너 1시까지 간다며. 아, 1시에 간다며. 알았어, 빨리 하자, 빨리, 이거 빨리 하자. 알았어, 빨리 해줄게. 알았어. 그래도 빨리 해야지, 형. 6번, 자, 6번 보자. 어법성 문장이 맞는 걸 찾아야 돼. 자, 빨리 찾아줄게, 봐봐. The price of the cell phone. 자, 이런 거 찾을 때, 얘들아. 이게 니네 학교 시험 문제의 일반적인 유형이야. 오케이? 고3 되면 더 지랄이야. 오케이, 잘 봐. 항상 뭐부터 찾는 거야? 무조건 동사부터 찾는 거야. Has this Chris를 찾고 그 다음에 주어를 찾아. 오케이? 그러면 cellphone price인데 주어와 얘들아 A of B의 구조로 주어가 돼 있으면 뭐가 주어야? A가 주어인 거야. A가. 그래서 단수 잘 썼네. 그지? 됐니? 그 다음에 significantly since last year. since가 있어. 그러면 since가 있으면 뭘 쓸 수 있다고 그랬어? 현재어를 쓸 수 있다고 그랬지? 맞아. 됐어?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해석해봐야 돼. 핸드폰 가격이 작년부터 상당히 떨어졌어. 이런 말이지. B번. Shirley Crystal, 이 새끼, has begun her career as a teacher in 1946. 자, 동사 찾았지? 주어 동사 한 게 딱 봤더니 현재어를 묻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있었어, 여기? 내가 in 플러스 년도 나오면 절대로 현재어를 못 쓰고 뭐 쓰라고? 과거 시제 쓰라고. 뭔가 B번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자, 그 다음
C번, your decision will be had. 자, 봐봐. Will be had. 이런 거 없다니까 be had란 말 없다고. Be had. 오케이? Have는 수동태를 안 써.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그냥 will have로 써야 돼. 됐냐? 얘도 틀렸어. 자, D번. When have you decided? 자,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When으로 시작되는 거는 뭐 쓴다고? 현재어를 때려 죽여도 안 쓴다고. 그래서 when did you decide? 됐냐? 저번 시간 기억나? in 플러스 연도 ago last when 이런 건 절대 현재완료 안 쓴다. 알았지? 자, 얘도 안 돼. 그럼 몇 개인데? 세 개야? 그럼 2번이네. 근데 선생님은 진짜 마지막으로 저번에 조동사 플러스 조동사는 원형 유지하고 조동사 그 다음에 BPP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will be had 이 경우만 안 되는 거야. 아, 그 봐봐. 선생님이 수동태 안 쓰는 경우가 봐봐. 수동태 불가 동사들 중에 선생님이 뭘 썼냐면 have를 안 쓴다고 했잖아. 그치? 아, 외웠는데 이거 활용할 생각을 못했어. 그러니까 be had란 말이 없는 거야. 알았지? 네. 좋아. 빨리 가봐. 녹화해서 보내줄 테니까 보고. 자, 그 다음 몇 번 해줄까? 9번? 네. 10번? 안 왔어, 10번. 잡아. 앉아. 근데 진짜 10번도 해달라며. 아, 10번 녹화해달라고. 알았어, 가. 9번부터 보자, 9번. 자, 봤더니 이것도 니네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데 다만 어떻게 나온다고 얘들아? 제시어가 적어. 자, 잘하, 얘기야. 자, 배열할 쓰래. 자, 근데 요것만 보고 쓰면 안 돼. 일단 적어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찾아. When부터 시작되잖아, 그지? 그러면 when the first experimenter returned and tried. 첫 번째 실험자가 돌아와서 시도했어. Retrieving the object. 자, retrieve란 말이지. Retrieve. 자, 봐봐. 우리 애기들 단어도 약하니까 내가 원래 단어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이거 시간 낭비거든. 왜냐면 내가 네이버도 아니고. 그지? 하지만 알아야 돼. Retrieve는 회수하다는 뜻이야. 회수하다. Retrieve the object. 그 물체를 회수했어. 어디로부터? First box. 첫 번째 박스로부터. 그랬을 때 The great ape. 자, 이제 나오지. 주어. 이 문장의 동사가 would help가 동사야. 아, 그 유인원이 그 오랑우탄 같은 새끼가 도와줬어. 그 실험사가 뭐가 나왔어 지금? help 목적어 to 부정사인데 to가 생략돼서 나온 거지. 그래서 그 실험자가 두 번째 박스를 여는 것을 도와줬어.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알았기 때문이야. 뭘 알았어? 요랬다는 건 알았다는 거지. 자, 됐어? 그럼 자, 보자. transfer라는 단어가 나와. transfer 옮기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럼 옮기는 거, 만약 문장을 쓸 건데 옮기는 것에 주어를 쓴다면 사람이 움직이겠지, 그지? 근데 주어를 봤더니 세컨드 박스도 오브젝트도 절대로 옮길 수가 없어. 그럼 일단 문법적으로 뭘 요구하는 거야? 수동태를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우리가 단서로 봐봐. 노란색 잘 봐봐. 첫 번째 상자에서 물건을 꺼냈어, 그지? 물건을 꺼냈을 때 이 오랑우탄 새끼가 두 번째 상자를 여는 걸 도와줬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상자에 있다는 거잖아, 물건이. 그러니까 내용상 물건이 지금 두 번째 상자로 옮겨진 거야. 그래서 뭐야? 주어는 오브젝트를 써야 돼. The object. 그 다음에 second box.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수동태를 합치면 되는데, 오케이? 요걸로 일단 그럼 써보자, 이거야. 그럼 the object. be transferred. 자, 봐봐. 자, 얘들아 봐봐. 아직 B는 내가 B로 써놨어. 아직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물체가 옮겨졌는데 그럼 여기다가 second box 쓰면 안 돼. 어디로? To the second box.
두 번째 상자로 옮겨졌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자, 빨간색 잘 봐. 빨간색 주변 시제가 과거로 돼 있지. 주변 시제가 과거로 돼 있지. 주변 시제가 과거로 돼 있지. 과거보다 더 먼 과거면 뭘 써야 돼? 대과거를 써야 돼.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Had been transferred.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저번 시간에 필기한 상황이 보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합시다. 10번. 10번도 질문이었어? 준영이? 좋아요. 글이 길지? 그지? 글이 깁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니네 시험 준비, 내신 준비한다고, 내신 준비 예행 연습이라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이거. 그렇지? 이거보다 난이도가 더 높잖아. 오케이. 사실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교재를 선정하려다가, 또 자살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했는데, 자, 봐.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부터 보자면, 여기서부터 볼 거 아니냐, 그지? 대조적으로 어른들은 행동을 했어. 비슷한 방식으로. 뭐와 상관없이? 빈칸과 상관없이. 그지?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whether, other, they, observe, be, 씨발, 뭔 개소리야. 알 수가 없어, 그지? 읽어봐야 돼. 그래서 얘는 해석이 좀 필요한 문제다. 그래서 in a study, 좀 쭉 빨리 가볼게. In a study. 읽어야 돼. 물론 안 읽었겠지만 내가 읽어줄게. 자,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되게 옛날 얘기해줄게. 한 연구가 있었대. 심리학자인 로렌 스테인버그라는 새끼가 템플 대학에 있는 새끼인데 그의 공동 저자인 이 새끼랑 함께 나눴어. 306명의 사람을 세 개의 나이 그룹으로 나눴어. 어린놈 새끼 한 14세 정도 평균이 민 에이지가 평균 나이야. 올드 아돌레슨드 좀 더 나이 처먹은 청소년들 얘네들 한 19세 정도 돼. 니네네. 그 다음에 성인 되는데 24 이상 되는 애들이야. 나눴어 이렇게. 근데 서브젝트는 뜻이 뭐가 있냐면 피실험자가 있단 말이야. 이런 피실험자들은 역할을 했어. 플레이도 했어. 컴퓨터라이드 드라이빙 게임. 아, 컴퓨터 운전 게임을 했어. 그 뭐야? 뭐지? 카트라이더 했어. 근데 거기서 이 플레이어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충돌을 피해야 돼. 그지? 어디에서 충돌? 아, 나타나는 벽과의 충돌을 피해야 돼. 뭐 없이? 경고 없이. 그 길에서. 카트라이더네. 스테인버그하고 이 새끼들은 무작위적으로 몇몇의 참여자들을 배치했어. 뭐하러? 혼자 하라고. 또는 두 명의 똑같은 나이 그룹 애들과 함께 하라고 한 거지. 근데 그래서 실험 결과가 뭐야? 자, 이렇게 제가 팁을 줄게. 실험을 하잖아, 실험. 그지? 실험을 대충만 보고 결론은 마지막에 있어. 했더니 All the adolescents, 니네 나이 때 있는 애들이 한 50% 정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야. 그 위험한 운전을 하는, 자, 위험한 운전의 그 지표 중에 50점을 더 높게 점수를 받았대. 뭐 했을 때? 피어가, 그 방에 있는 피어가 있을 때. 친구들이 방에 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친구가 있으면 더 용감해진다는 거야, 이 새끼들이 이게. 오케이? 그럼 driving earlier was fully twice and then reckless, 무모하냐는 뜻이야. 두 배나 더 무모해졌대. 친구들이 있을 때. 오케이? 요거 봐봐. 요것만 찾으면 돼, 요거. 주변에 친구가 있을 때 더 무모해지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근데, 봐봐. 대조적으로, 어른 놈의 새끼들은 비슷하게 행동을 했대. 그 대조적이니까 어른들은 뭐야? 무모하게 행동을 해? 안 해? 안 해. 비슷한 방식으로 했대. 뭐와 상관없이? 그럼 뭐와 상관없겠어? 지금 봤더니 others observed B니까 다른 새끼가 보든 안 보든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regardless of라는 표현이 있어. regardless of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케이? 이 새끼가 봤더니 뭐야? 전치사야.
전치사는 뭘 쓸 수 있어? 명사나 ing나 또는 명사 역할하는 명사 문장을 쓸 수 있는데 그 명사 문장이 바로 whether로 시작하는 whether절이야. 오케이? 저기서 whether를 때려, 저기다 whether를 때려 박는다 해서 틀리다 안 틀리다? 안 틀리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 여기 옵저브가 나왔잖아. 옵저브, 그지? 옵저브가 없었던 거지. 봐봐. 옵저브가 있었어요. 요거, 요런 거 이용하는 거야. 저기 언론도 있잖아. 언론. 어디 갔어? 어? 언론 없네? 여덟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필요한 한 단어를 쓰래. 오케이? 왜 근데 언론을 찾냐면, 오화가 있잖아. 이 새끼가 혼자 있든 누가 보든 이러는 거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쓰면 된다고.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자, 지금 뭐 한 거야 얘들아? 서술형을 풀 때 본문의 정보를 이용하라는 거야. 알았어? 그럼 자, 여기서 데이는 누구냐? 여기서 데이? 나이 처먹은 어른들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whether day. 그러면 걔네들이 지금 뭐야? 쳐다보냐? 쳐다보침을 당하냐?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whether they are alone or observed by others.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야. 마지막에 뭐 해봐야 돼? 수태 시제 판단해봐야 되는데 비동사니까 뭐 시제는 시제만 보자. 시제. 자, 주변 시제가 뭐야? 다 과거 시제 아니야? 이 새끼 틀렸어. 뭐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수동태. 잘 썼지? 그럼 이러면 답일 거다. 됐냐? 이해됐어? 은셔찡? 자, 이제 우리 조동사 좀 공부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봐봐요. 사라고요. 어, 근데 단톡에 보내줬는데? 단톡 안 보는 거야. 아, 그 안 읽씹이 너구나. 어떤 새끼가 일자가 안 빠지길래 어떤 새끼인지 했더니 너였어 그게? 와, 나 진짜 어이가. 아니 감히 내 문자는 안 읽씹하는 게 누군가 했는데 맨 처음에 씨. 나는 또 저, 뭐야. 야, 내가 넌지는 몰랐다 진짜. 잠깐만 기다려봐. 출력 좀 퍼볼게. 출력 좀 하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조동사는 되게 쉬운 파트라서 그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볼게. 자, 조동사입니다. 챕터 2 조동사예요. 자, 우리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봅시다. 얘들아, 지금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나온다는 걸 알 것이고, 맞아? 조동사는 두 개를 연이어 쓸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지. will, can 이런 거 안 쓰는 거 알지? 중에도 오케이? 아, 그건 설명 안 해도 되겠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can의 과거가 could고 may의 과거가 might고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되겠다, 그지? 어? must는 과거형이 없네? must의 과거형 뭐지? had to. 다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자, 두의 용법이 나와요. 두의 용법. 아이고, 하품 늘어진다, 늘어져. 아우, 아우. 자, 두. 첫 번째는 일반 동사로 쓰이지, 얘들아. 됐니? 자, 그럼 일반 동사 쓰이니까 하다란 뜻이 돼, 하다. 자, 2번 뜻에 조동사가 있어. 자, 잘 봐. 조동사니까 얘가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쓸 때 이용되는 거야. 오케이? 이걸 합치면 어떤 말이 되는 거야? She did it. 이런 문장에 이 did는 동사인데 이걸 부정문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정문으로 쓰게 되면 She didn't do it.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요 didn't는 조동사로 쓰인 거고 이 새끼가 일반 동사로 쓰인 거지. 됐나?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오늘 공부할 건데 세 번째가 강조의 두가 있지.
강조해도 사실은 조동사의 파트에 포함시키고 싶은데 너무 중요해서 뭐야? 일반 동사 긍정문에서 강조. 됐나? 제일 중요한 건 뭐야? She loves you. 이 문장을 얘를 강조한다 쓰면 어떻게 쓰는 거야? She does love you. 이렇게 쓴다는 거지. 됐나?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두 번째. 천천히 써. 자,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자, 이거 해야지. used to. be used to. be used to. 명사나 ing. 자, 위에 건 뜻이 뭐야? 얘가 뭐뭐 하곤 했다. 얘는 뭐뭐에 이용되다. 얘는 뭐뭐에 익숙하다. 이렇게 세 가지 외워야 됩니다. 세 번째. 됐어? 고등부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걸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사실 조동사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따지면 되게 많거든? 하지만 봐봐. 자,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세 가지 세트가 있거든? 그 첫 번째가 had better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게 낫다. 오케이? 자, 그다음 봐봐. 쓸 게 좀 있어. 그 다음에 would rather 동사원형. 오케이? 마지막 하나가 may as well 동사원형. 이렇게 세 가지는 뭐뭐 하는 게 낫다. 얘가 얘들아, 이 세 가지가 뜻이 좀 다르거든? 실제 회화에서 쓸 땐 달라. 그러니까 you'd better go home. you would rather go home. 달라. 하지만 조선생들은 그걸 구별할 필요 없어. 시험 문제는 저렇게 안 나오니까. 알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부정문을 쓸 때, 자, 이거 많이 어려워하는데 얘는 어떻게 써? had better not. 그렇지. had better not 동사 원형을 쓰면 반대말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봐봐. 얘 봐봐. 자, would rather 동사원형일 than 동사원형 이하면 이보다 이라는 게 낫다. 이게 되는 거야? 얘도 그래. 얘도 있어. 얘도 may as well 동사원형 as 동사원형 이 이게 나오면 똑같이 이보다 이 낫다. 자, 그냥 봐봐요. 네 번째. 네 번째. 자, 얘들아, 봐봐. 이 네 번째 중요한 거야.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쓰이는데,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쓰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이러면 얘네들은 싹 다 뭐라고?
과거 시제인데 과거의 후에 또는 가정을 나타낼 때 쓰는 말들이야. 다시 말해서 해석할 땐 다 가운데에 뭐뭐 어자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싹 다 써줄 건데 내가 지우는 것도 있을 거야. 이게 없다고 지우는 것도 있을 거야. 알았지? 자, will have pp. 이건 봐봐. 봐봐 얘들아. 졸라 중요해. 얘는 이게 아니야. 얘는 미래 완료야. 미래 완료. 한마디로 미래 시제라는 거야. 미래 시제.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거야. 주의. 오케이? 과거 시제가 아니야. 그래서 would have pp가 있지. 얘가 뭐뭐이었을 것이다. 써봐. 캔 해브 pp. 이건 없어. 오케이? 없어. 존재하지 않아 저런 거. 네 번째 쿠드 해브 pp가 있지. 뭐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써봐요. 자, 그 다음 뭐가 있어? cannot have pp. 어, can have pp는 없는데 cannot have pp는 있어. 근데 봐봐. 해석이, 자, 봐봐.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봐봐. 얘는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라고 해석해줘야 돼. 됐니? 자, must have pp. 얘도 해석이 어려워. 자, 얘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일곱 번째 should have pp. 뭐뭐 했었어야 했다. 여덟 번째 존나 많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메이랑 might have pp.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여기까지 필기하면 됐을 것 같다. 자, 지금 페이지 13페이지부터 13페이지만 풀어봐. 13, 14, 15까지 풀어보세요. 1번 appear. 자, B번 cannot. 3번 have left. 4번 love. 5번 could have. B번의 1번 cannot. 2번 would. 3번 had better. 4번 couldn't have. C번 1번 C가 틀렸어. 어? 이거 해야겠다. 별표 쳐놔. should leave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아까 소주지도 않았으면서 should leave나 그냥 leave. 2번 D번이 틀렸어. might have told로 바꿔야 돼. 3번 D번 B 빼버려야 돼. was를 빼버려야 돼. used to leave. 4번에 A번 uncover로 바꿔야 됩니다. uncover. 됐냐? 여기까지. A번 틀린 거. 3번. 자, 나 회의 늦었어. 나 일찍, 좀 더 일찍 집에서 떠났어야 되는 거. 떠났어야 됐어. 이런 말이지. have left를 써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니까 요거 하는 거지, 요거.
뭐뭐 했었어야 됐다. 그 다음 B번 틀린 거 1번? 자 보자. 봐봐, B번에 1번을 봤더니 뭐가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대. 기다릴 수 없었다가 아니라 기다릴 수 없대. 그러니까 얘는 뭘 써야 돼? cannot을 써야 돼. 됐어? 그 다음 또 이제 B번 틀린 거 없어? C번. C번에 1번. 자, C번에 1번에 별표 써놓고 노트편. 자, 4번까지인데 사실 5번이 생겼어, 5번이. 아니, 내가 이거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없어가지고 다른 파트에 있나 싶었는데 여기 있었던 거, 원래 여기 써야 되는 건데. 자, 5번. 슈드의 용법이 있어요, 슈드의 용법. 사실 두 가지인데 하나만 설명할 거야. 자, 봐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야. 오케이? 근데 잘 봐. 요 동사가 주, 제, 명, 요. 그렇지? 주장하다, 제안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라는 동사일 경우에, 됐니? 이 뒤에 있는, 요 뒤에 있는 동사는 항상 어떻게 쓴다고? should를 쓰고 동사원형 써야 되는데, 요 should를 지금 내가 괄호 쳤지? 생략 가능하다는 거야. 주장하다. 뭐가 있어? insist. 제안하다. suggest. 또는 propose. 또는 recommend. 여기가 좀 많아. 그 다음에 advice. 이런 것들. 명령하다. order. command. 요구하다. demand. require. 이런 거 있으면 뒤에 should를 생각하고 쓴다. 됐나? 자, 이 정도, 이게, 봐봐.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장착이 되면 여기서 또 심화가 들어갈 수 있어. 일단 여기 장착이 될 때까지 봐야 돼. 됐어? 자, 그 다음 사수형 1번을 봅시다. 또 틀린 거 없어? 10번에? 그러면 제가 서수령 하자. 서수령 1번은 skilled workers may 또는 might have used simple tools. 맞았어? 2번. 아, 좋아. 자, 집에 간다. 이제 집에 간다. 보인다. 2번. The CEO's words must have discouraged her manager and negatively affected his performance. 네거티브를 어떻게 했다고? 아, 그렇죠. 됩니다. 어, 시작기들. 3번. 자, 보인다. 집에 가자. 3번. How they should have been functioning. 맞았어, 한 번 더? 안 풀었다 하지? 아, 근데. 4번. 4번 답은 C. used to eat more when food was available. 그러니까 was 빼버려. were 빼버려야 돼. were. 네. 워만 빼버리면 답이야. 5번. B. 5번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거 provide 맞지? provide. 제공하다. 제안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 개소리야. 앞에 insist 맞지? insist. 지금 B 앞에 바로 insist 있지? 그러니까 프로바이드를 어떻게 바꿔야 돼? 원형으로 프로바이드로 바꿔야 돼. 봐봐, 얘기야, 여기 인시스트 있지? 앞에 인시스트잖아. B 앞에 인시스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 동사를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프로바이드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됐나? 좋아, 약속대로. 아, 뭐지? 왜 사기당한 것 같은 이 느낌 뭐지?